안녕하세요. 도수치료 전문 물리치료사 김희수라고 합니다. 이거는 골반랩이라고 하는데요. 골반랩에 대한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반랩은 자, 여기 허리 부분과 이 골반이 있는데 이 골반과 허리 부분을 잘 인체 공학적으로 잘 이렇게 감싸서 이완시켜 주는 방법인데요. 자, 이렇게 꼬리뼈 부분을 여기 가장 가운데 움푹 파인 이 부위에 이렇게 거치시킨 상태에서 이렇게 베고 누우시면 됩니다. 사용 시간은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모델과 함께 같이 사용하는 방법을 시연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반랩에 대해서 사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실제 골반랩하고 머리랩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굉장히 편안해 보이시죠? 이걸 같이 사용했을 때 훨씬 더 좋은 그런 빨리 이완시켜 줄 수 있는 몸을 굉장히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일단은 먼저 주요 포인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춰주는 포인트는 잠깐 앉아보시면 자, 조금 더 밑으로 내려오셔서 자, 여기 이렇게 가운데 원형으로 되어 있는 이 부위에 꼬리뼈가 여기에 이렇게 딱 위치해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위치해서 이렇게 딱 맞춰서 베시게 되면 굉장히 편안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약간 불편하시게 되면 조금 움직이시면서 이 편안한 위치에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실제 사용하는 거를 예, 적용해 보시고 예, 누워 보십시오. 예. 그리고 조금씩 움직이면서 한번 맞춰 보십시오. 예, 편안한 지점을 예. 예. 자, 그리고 나서 머리랩과 함께 쓰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목하고 머리 연결되는 이 목덜미선 부분에 이 라인에 이 맞춰 가지고 이렇게 걸어 주시게 되면 이 전체적으로 이 몸이 우리 상반신이 이 스트레치 되면서 이렇게 그 이완되는 그런 효과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좋습니다. 자, 여기 뼈 부분을 여기 수용홈에다가 넣어 주시고 이렇게 예, 편안하게 고여준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살짝 머리 윗방향으로 이렇게 끌어 올려 주시면 예, 굉장히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15분에서 한 30분 정도 사용해 주시면 사용하고 난 다음에 몸이 굉장히 개운한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골반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분이 골반랩을 사용하시면서 골반 건강에 예, 도움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희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